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풋고추와 부추 상자가 도청 앞 도로에 쌓여 있습니다.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채소값 폭락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쌀 농사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겨울철 시설 재배 농사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농가는 전년 대비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20% 가격 폭락으로 인건비는 고사하고 해마다 오르는 난방비, 자재비 등 각종 생산비에 생존을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겨울철 시설하우스 농산물 가격 폭락은 농민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쌀 가격 하락으로 시설 재배로 전환한 농민들. 이들 농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로 들녘마다 비닐하우스가 빌딩처럼 들어서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 지역 신선 채소 농산물의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가격 폭락은 점점 장기화, 구조화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은 농민의 파산, 농촌의 괴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 농민들은 직면해 있다. 이 가운데 경남의 시설 채소 재배 농민들이 유독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겨울 시설 채소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경남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참 살다 살다 1월달 가격이 시설 농산물 가격이 요 모양 요 꼴인 거는 또 제가 살다 살다 처음 봅니다. 이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지 참 할 말이 없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퇴직이 농사 짓고 밤새도록 기름 뻥뻥 쓰면서 지은 농산물이 가격이 지금 최소 20%에서 35%, 40%가 지금 하락이 된 이런 형국입니다. 우리 지역에 겨울 채소 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입니다. 가을 농사가 끝나고 또 새롭게 농번기가 돌아와서 1년 내내 농한기가 없는 이런 지역입니다. 쇠가 빠지게 농사 지어도 빚더미밖에 남지 않는 농촌 현실에서 농민들은 오늘도 아스팔트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설 채소 가격 폭락은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도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3월 밀양과 창원 등지의 청양고추 주산지에서 정부가 고추 140톤을 폐기했습니다. 식당과 불황에다 과잉 공급으로 고추값이 폭락한 탓입니다. 가격도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시설 채소값 폭락 사태를 맞은 경남 농민들. 전국 농산물 수출 1위라는 자부심을 가진 경남 농업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해 봄 가격 폭락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청양고추 재배 농민 이헌식 씨.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0kg 한 상자에 10만 원은 받아야 하지만 3분의 1 가격인 3만 원대에 경매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거의 한 30년 짓는데 이렇게 연속 된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보면은 2~3년에 한 번씩 조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속 대폭락하는 건 처음입니다. 조선업 장기 불황 등으로 소비가 해를 넘겨도 되살아나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수요도 이게 경기 불경기에서 그런지 수요도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다른 채소 작목들은 어떨까요? 한겨울 파릇파릇한 부추가 비닐하우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식당 및 반찬용으로 꾸준하게 팔려나가는 채소와 부추입니다. 하지만 잎 크기가 작아 가장 품이 많이 드는 농작물입니다. 이러다 보니 생산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입니다. 부추 500g 상품 한 단에 경매가가 1,559원.
지난해 이맘때보다 40% 폭락했습니다. 이런 가격으로는 생산 비용은 고사하고 인건비 건지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해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은 실제 많은 농가들이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당장 그 부추를 팔아서 한 달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1월 현재 주요 시설 재배 채소의 가격을 보면 지난해보다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40%까지 가격이 폭락해 재배 농가들이 적자 농사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손실은 어느 정도일까? 8년째 시설 재배를 하고 있는 주현철 씨. 토마토 생산비를 따져봤습니다. 요즘 토마토 5kg 한 상자 경매가는 8,000원 선. 그런데 수확 후 경매까지 출하 비용만 대략 2,570원입니다. 경매 가격의 32% 수준입니다. 공판장 수수료와 운임비, 공동 선별비, 종이 상자값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전기요금, 종자, 육묘 비용 등 생산비가 들어갑니다. 전체 매출의 40%로 생산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 출하입니다. 토마토를 생산해서 출하할 때 비용이 현재는 한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산비를 받아가지고 전기세하고 인건비하고 주면은 거의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겨울 시설 재배 농작물의 폭락 사태의 주요 원인은 소비 부진과 과잉 생산입니다. 2012년 기준 경남의 논 경지 면적은 9만 8천여 헥타르로 10년 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밭 면적은 같은 기간 3천 헥타르 4.5% 증가했습니다. 논 농사가 줄어들고 밭 농사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를 반증하듯 같은 기간 쌀 재배 농가 수는 8만 5천 가구에서 5만 8천 가구로 31.8% 감소한 데 반해 밭작물 재배 농가는 4만 7천 가구에서 4만 9천 가구로 5.8% 증가했습니다. 밭농사로 전환한 농민 가운데 상당수가 시설 작물 재배에 나섰음을 반영한 통계입니다. 풋고추의 사례를 보면 2010년도 기준 전체 재배 면적 4,814헥타 가운데 경상남도가 전체 34.2%를 차지하는 1,646헥타로 전국 1위입니다. 시설 채소 생산 비중이 높은 만큼 채소값이 하락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경남의 파장이 더 큰 이유입니다. 청양고추, 풋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부추 등 겨울철 경남에서 생산되는 양은 전국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남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경남 농업의 주력이 쌀 농사에서 시설 재배 쪽으로 이동하면서 채소값 하락은 전체 농촌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농업 정책은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게 농민들의 불만입니다. 시설 채소 재배 면적은 사실상 포화 상태인데도 농정당국은 신규 시설 설치에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쌀 재배 면적 축소에 급급해 채소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하우스를 하도록 권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규로 부추 농가가 많이 진입을 했고 또 기존 농가에서도 소득의 어떤 그 수치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또 면적을 조금 늘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난 부분 때문에도 올해는 그 전체적인 물량들이 많이 늘어났다. 여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 정책도 채소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빨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 재배에 몰리면서 재살 깎기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현재 소득 높은 작물 중심으로 경쟁을 권유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한 품목에 몰리다 보면 한 품목이 가격이 폭락을 하고 또 한 품목이 폭락을 하면 또 다른 품목으로 가서 폭락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산 공급 과잉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 게 시설 채소 영농 현장입니다. 쌀 농사에 이어
시설, 채소, 농사마저 위협받는 현실이 농민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이제는 재배 면적 확대보다는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합니다. 물도 생산을 좀 줄이는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이게 가격도 최저 생산비를 보장해 주고 그래서 우리도 안정적이고 안정적 농사 짓고 소비자들도 어느 적정한 가격에서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유통 구조와 판매 과정을 단순화해 채소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도 시급합니다. 정부 정책이 생산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는 뭐 유통과 판매에 좀 많이 좀 집중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좀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품목별 생산자 단체 활성화도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단위의 생산자 연합회가 각 장별로 조직화돼야 된다. 그래서 상호 정보 교류를 하면서 생산량이 늘어가는 추세나 또 줄어드는 추세들을 서로 정보 교류를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간다면은 자조금 형태까지 만들어 가지고 올해처럼 이제 가격이 폭락할 때는 그런 자조금들을 가지고 폭락하는 그 또 산지 폐기하는 데 비용도 쓸 수 있게끔. 농민단체의 반발을 무마하는 수준의 대책 대신 근본적인 해결책을 농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농협중앙회가 나서 시설하우스 농산물 산지 지자체 농협 생산농민들의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 추진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자금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수출 전국 1위 경상남도 농업의 성과입니다. 그 중심에는 시설 채소 농업이 있습니다. 시설 채소 농업의 경쟁력은 경남 경제의 숨은 성장 동력입니다. 농민들은 더 늦기 전에 시설 채소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합니다.